더욱더 가깝게 우리 청춘분들과 맞이하고 계신데 우리 다이아분들, 앞에 계신 청춘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팬분들 만나는데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주인 어메이징 인디아 에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네, 숨 차시니까 앉으시면서 우리 또 멋진 이야기, 청춘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요. 자, 우리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다이아 이름처럼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최근에는 상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해주시죠, 수상에 대해서. 소감은 네. 미스 언니가 갑자기 저희가 너무 갑자기 또 큰 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연말에 또 뜻깊게 상을 받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네. 지금 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셔터 소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고 있는데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이아분들께서는 새해 또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팬분들께 한 분 한 분 새해 소망을 말씀해 주신다면 한 분 한 분 끝에서부터 네. 저는 새해 소망이 있다면 항상 다이어트를 실패했었는데 이번 새해는 꼭 요요 없이 실패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게 새해 소망입니다. 네. 제 새해 소망은요, 제가 이제 2018년도가 되면은 10대가 끝이 나요. 이제 성인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성장하고 발전되고 그런 모습을, 그런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네, 제 새해 소망입니다. 아, 그렇군요. 꼭 이러시길. 네. 네, 안녕하세요. 주민입니다. 저의 새해 소망은 일단 이번 2018년도에는 많은 걸,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고 새로운 걸 많이 배워보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하는 주은이가 되고 싶습니다. 네, 소망 말씀하시면 여기저기 반응 보이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채연입니다. 저는 2018년에는 더 많은 걸 배워보고 싶고 여러분들과 더 재미있는 추억도 많이 쌓고 싶고 그냥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네, 더 많은 거를 배워보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어요. 네. 경험하는 2018년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안녕하세요, 다이아 제니입니다. 2018년에는 저희가 오늘 되게 오랜만 아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2018년에는 더 자주 볼 수 있고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희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죠? 네. 너무너무 저희도 오늘 또 팬들 오랜만에 뵌다고 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애들이. 예뻐요? 네, 올해가 이제 연말에 다다랐는데 저희가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는 에이드 팬 여러분들의 옆에서 힘이 되었으면 하는 게 컸었거든요. 네, 힘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유니스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는데 2017년 동안 저희가 되게 정신없이 활동을 하느라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자주 만나 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오늘이 더 오랜만에 뵙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8년도 우리 다이아 멤버분들의 소망, 새해 소망을 들어봤는데 모두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에 계신 청춘분들도 2018년도를 맞이하는 새해 소망이 바로 이쪽에 위스트리에 걸려있거든요. 이 중에 참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이 중에
멤버분들이 다 함께 쭉 보신 다음에 두 개를 선정해서 네, 그 주인공들과 얘기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이동하셔가지고 위시트레에 있는 네, 중에 소망을 두 가지를 네,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청춘분들도 굉장히 많은 새해 소망들 꼭 이루어보고 싶은 소망들을 적어주셨거든요. 네, 뭐 특별하다 아니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것들 우리 다이아몬드분들이 두 개, 딱 두 개, 두 개를 선정해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 앞에 계신 청춘분들의 소원의 주인공이 어떤 분이 네, 선정이 되실지 네, 하나 뽑아주셨고요, 또 네, 자, 하나 더 뽑아주신다면 쭉 읽어봐 주세요. 뭐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읽어도 되나요? 아직. 네, 뽑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두 분, 딱 선정이 되신 두 분에게는 우리 다이아 분들의 사인이 담긴 네, 그 무언가를 또 선물로 나눠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뽑아주셨나요? 네. 자, 뽑아주셨으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또 여러분들과 앞에 계신 청춘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자, 두 개 어디 있나요? 어느 분이 갖고 계신가요? 거기 하나 갖고 계시고요. 유니스 언니랑 채연이가. 네. 네. 자, 두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의 소원을 뽑아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딱 두 분을 뽑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네, 소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소원을 적어주셨는지. 2018년에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 자, 사연의 주인공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앞에 계신다. 네, 앞에 계신. 앞에 계신 분들은 이벤트를 통해서 선정되신 앞자리에 행운의 또 주인공 계시거든요. 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22살 한가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특히 앞자리에서 더 가깝게 우리 다이아 멤버분들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너무 떨려요. 설레고. 네, 지겠어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소원을 적어주신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 제가 10월에 군대를 전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한테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썼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알바도 하고 대학도 다니면서 부모님 옷도 사드리고 음식도 사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좋네요. 역시 뭐 효도가 최고죠. 우리 다이아 멤버분들이 좀 조언을 우리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부모님에게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선 네. 저희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잘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돈도 많이 받아드리고 싶고 근데 아마도 부모님들이 다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네. 가장 뭐지? 성공하는 게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그렇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친구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네네, 하고 싶은 일이 있겠죠.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을 꾸준히 해서 성공하면은 부모님이 그거를 가장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동적인 말인 것 같아요.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딱 그 내용을 듣고 어떻게 좀 뭐 공약 각오 한번 해주신다면? 내년에는 부모님한테 돈도 덜 쓰고 내일 아마 팬들이고 좀 더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응원의 화이팅 한번 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동 받으셨어. 네. 자, 나머지 소원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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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2018년은 더 행복하자. 행복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행복하자, cheers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저희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이걸 뽑았습니다. 아, 그렇죠. 행복 굉장히 중요하죠. 사연의 주인공! 행복하자라는 사연의 주인공 적어주신 분! 저쪽! 뒤쪽에 계십니다. 네. 자,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이시죠? 네. 자, 마이크를 넘겨서 소원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충남대 다니고 있는 22살 권혜린입니다. 네, 행복이라는 주제로 소원을 네, 적어주셨어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2017년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전공 같은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 같은 게 들어서 2018년에 이제 휴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이제 좀 더 제가 행복해지는 시간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다가도 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고 또는 이제 주변에서 반대하는 것 같은 약간 회의감을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다이아 멤버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용기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누가 할까요? 최애가? 네. 적극적으로 네. 네. 확확 날려주세요. 네. 네, 저는 뭐든지 자기가 행복하고 적성에 정말 잘 맞고 자기가 젊을 때 젊을 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무조건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무조건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실례지만 뭐 새롭게 도전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워킹 홀리데이를 한번 가보려고 와 멋있다 해외에서 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라가 딱 정해져 있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호주랑 캐나다 네. 와 진짜 저도 꼭 여행 즐겨 가보고 싶은데 저기는 워킹 홀리데이입니다 여행이 아니라 언니가 네. 떠나고 싶은데 저것도 사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네. 저희 오빠도 네.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 네 좀 경험담을 좀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네 오빠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네. 일단 대학을 졸업하신 게 아니라 지금 휴학을 하신 거죠 이제 하려고 어쨌든 휴학은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보라고 네. 휴학을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봐라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위해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저는 응원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다른 문화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꼭 도전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아니 굉장히 뭔가 현실적인 대답들을 많이 해주시네. 역시나 또 다 같이 화이팅 한번 네, 보내주시면.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소원 꼭 이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뭐 짧지만 시간상 이렇게 두 분의 소원을 들어봤고요. 셀카 타임! 셀카 타임 가져봐야겠죠. 네, 다이아 분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백희 씨 우리 네 자 셀카 타임 네 이쪽 끝에서부터 갈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네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 분 네, 들어주시고 네 자 최대한 이쪽 네 흔들어주시고 자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네 자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앞에서 보니까 너무 귀엽고 이쪽 가운데 네, 팬분들을 향해 가운데 팬분들 격한 반응으로! 자, 셀카 타임! 파이어!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자, 끝에 네, 자, 끝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에 계신 분들 자, 끝에 이쪽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은 다 함께 보이도록 조금 더 앞쪽에서 네, 앞쪽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나와야지. 네. 자, 다 같이 격한 반응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셀카를 찍어봤고요, 여러분들. KT 그룹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사진 공연이 끝나고 사진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여러분들 꼭 다운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2017년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2018년도의 소원 모두 다 꼭 이루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러분들 미리 나눠드린 저희가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 꼭 작성을 하셔서 나가시는 길에 제출해 주시면 더욱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통해서 행복을 전해드리는 청춘들을 향한 콘서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 자, 막걸리 소리 질러! 네!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자, 뭐 또, 다이아 분들의 함께 소통을 나눠보는 시간을 했지만 그냥 또 보내드리긴 아쉽죠? 네. 마지막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T 청춘기어 동북콘서트 해시태그 청춘의 진행을 맡은 K쇼핑 저도 네 쇼핑 버스트 장원이었습니다. 오늘 화끈한 무대 다이아와 즐겨보시기 바랍니다.